이렇게 여리여리한 애들을 심어놓으면은, 아, 맛있는 게 밭에 나타났네? 하고서는 온갖 나방, 나비가 나타나서 여기다가 알을 찍 까버려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청벌 내가 해가지고 다 긁어먹기 시작해갖고, 안녕하세요. 수폰입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브로콜리 이런 걸 이렇게 심었었어요. 그래서 다 따먹고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얘를 심어주려고 이렇게 밭에 왔습니다. 그게 얘가 뭐야? 뭔지 알아?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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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는 너무 심기에는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지금 심어야지. 지금 왜? 배추를 지금 심어야지 먹지.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김장하기에는 너무 이르잖아. 참뭘 몰라. 우리 정여사가 뭐 이렇게 목소리도 이쁘고 똑똑한데 뭘 몰라. 내가 뭘 몰라. 나 많이 알아. 요즘에 물가가, 농산물 물가가 얼마나 비싸. 그래, 좀 비싸긴 해. 지금 심어야 먹지, 안사 먹고. 그래. 심을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모종을 파는 거 아니야? 내가 안 키웠어, 이거. 그래, 사왔지. 우리 키운 적이 그러니까 없어. 사서 이렇게 판다는 거는 지금 심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 너무 빠른 것 같은데. 그럼 언제 먹어? 이거? 가르쳐줘? 가르쳐 줘야지. 지금 심으면 추석 때? 아, 추석 때. 추석 배추. 아, 추석. 지금 이렇게 모종으로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모종으로 심으면 지금 심어도 돼. 근데 씨앗으로 직파를 하잖아? 그러면은 한 일주일 전 이때 심었어야, 그때 씨앗으로 직파를 했어야 추석 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씨앗으로 파종을 못 했으니까 이 모종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으려고. 그래서 지금 심으면은 추석 때 겉절이 해갖고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맞아. 추석 때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야채 값이 더 비싸지잖아. 그렇지. 이게 올해 농산물 가격이 뭐다 비싸다고 그래요. 날씨적인 영향도 있고 그래서. 근데 더군다나 또 추석이 다가오면 추석도 또 빠르대. 그때 되면은 먹을 수 있는 농산물들이 좀 이렇게 좀 줄어들지. 채소들이. 그래서 지금 얘를 심으면 추석 때 맛나게 겉절이를 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김장배추처럼 밭을 따로 안 만들고 우리가 쓰던 밭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되죠. 얘는 지금 동네 어르신이 심은 거를 보면은 그 고추를 심고 고추 두둥 옆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파종을 해갖고 벌써 이만큼씩 자랐어요. 그러니까 고추나무가 죽잖아?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심어요. 그러면은 먹을 수 있고, 또는 옥수수를 재배했어. 옥수수도 두룩치고 하니까 옥수수를 베고 나면 얘가 남아있거든? 그러면 여기에다가 똑같이 심어요, 옆에다가. 이 사이에다 심어도 되고, 뭐이 옆에다가 심어도 되고. 이게 추석 배추는 그 김장 때 쓰는 것처럼 막 속이 꽉안 차도 되니까 그렇게 하나 그렇지. 보다. 그리고 이제 잘안 자라면은 그 NK 웃거름을 옆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놔주면은 또잘 크니까 그렇게 해서 얘를 키우면 돼. 와, 올해 그럼 겉절이 해서 먹는 거예요, 추석 때?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런 것도? 모종을 참잘 키웠어. 무척 좋은 거 사왔네. 선수들이 어디 잘 키우지? 근데 우리가 더잘 키울 것 같아. 그래서 저희 동네는 128개 한 판이 12,000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종 하나에 1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100원. 근데 이제 추석 때 이렇게 사 먹으려면은 한 다발에 그래, 10,000원 막 그렇게 맞아. 하지. 그렇게 할 때도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텃밭이, 주말농장이나 텃밭에서 빈 공간이 있으면은 얘를 뭐 10포기 조금만 사다가 심어도 조금씩도 파니까. 사다가 심으시면은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한 두세 포기만 돼도 겉칠을 해 먹으니까 그렇지. 화분에다가 심어놔도 되겠다. 화분에다가 심어도 됐지. 모종만 구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게 추석 때는 이렇게 다 모이잖아. 그러면 두세 포기는 양이 좀 적으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개 심어서 한 통씩 갈때 싸줘야지. 빈손으로 어떻게 보내?
아니 우리는 땅이 있으니까 이렇게 심는데 땅이 없을 때는 모종도 되게 튼실 얘는 여리여리하다 이래서 내가 많이 샀어. 하다가 이게 뭐 막 뿌리가 끊어지거나 그럴까봐 내가 여유 있게 샀지. 뿌리가 이게 꽉 차갖고 잘 컸어 모종이. 이대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기존에 뽑아먹은 자리에다가 심는 거지?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심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나중에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러면 돼. 그리고 얘는 속이 꽉 차갖고 막 이렇게 커지는 배추가 아니니까 간격이 그리 안 넓어도 괜찮아요. 이게 멀칭을 하고 이렇게 바닥에 부직포로 깔아놓은 거는 붓을 이렇게 못 해주니까 이 안에는 흙을 잘 활용을 하면 돼. 그러네. 그리고 이 배추 말고도 무, 김장무, 김장무도 지금 지금도 조금 며칠 늦은 감은 있지만은 여기다가 씨 정 그 저기 그 직파로 해도 추석 때는 아담하게 무를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어 그래? 무는 모종으로 안 팔아. 무는 직파야. 맞아. 그래서 무도 이렇게 심고 남으면은 무도 이렇게 직파로 해놓으면은 무도 먹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 큰 거는 아닌데 좀 아담한 사이즈로. 우리도 그럼 무 몇 개 좀 심어놔야겠다. 그래요. 직파로 해버리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쉽더라고. 다 심은 후에 이렇게 이제 물을 주고 이거 이제 물 주고 또 뭐 주는 거 있어? 좀 이렇게 살충제 이걸 좀 뿌려줘야 돼. 이게 지금 너무 연약하고 달달하게 지금 딱 맛있을 때라 나방이나 나비들이 와갖고 이따 알을 까버린다고. 자 이렇게 이제 심고 물까지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얘는 땅에다가 토양 살충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리여리한 애들을 심어 놓으면은 아 맛있는 게 밭에 나타났네 하고서는 온갖 나방 나비가 나타나서 여기다가 알을 찍 까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청구를 내가 해가지고 다 긁어먹기 시작해갖고 내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으면 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농약인데 벌레 꼬이지 말라고 위에다가 이렇게 살충제 이거 살충제인 거잖아. 살충제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가을 배추를 심고 살충제까지 이렇게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석 뒤로 물가가 비싸다고 하니까 텃밭이 있으면 심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석 배추, 가을 배추 심는 영상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폰이었습니다.